폭탁, 폭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이고요. 파이팅해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 시작을 여는 첫 번째 주간 운세.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자, 부탁드리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좋은 일, 좋은 타로 많이 많이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하셨나요? 자, 가볼게요. 폭탄, 폭탄.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눈에 띄는 게, 자, 이렇게 창이에요. 창이고, 이렇게 시뻘건 타로가 눈에 띕니다. 왜 이렇게 시뻘건 타로가 나왔냐면요. 자, 이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애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대인관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주, 사람들을 만나실 때요, 그분의 속마음이 뭔지를 자 이렇게 딱 캐치를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들이 자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회의 타로가 있고요. 또 스타, 또 기회와 희망의 타로가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을 거지만 무너지는 집이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번 한주 지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올 거지만, 그게 딱히 결론으로 맺어지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이번 한 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도마뱀도 있고요. 자, 임신을 한 여자입니다. 이 산고를 상징해요. 10달 동안의 고통 뒤에 출산이라는 아이를 낳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자,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생각을 찾아내는 게 이번 한주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내시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분위기 파악하고 맞추고 이것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재수예요, 재수. 골치 아파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지나가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힌트라면은 최대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아니면은 뭐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뭐 짝남이나 썸남, 그냥 겉에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조금 이렇게 다툼이 예상됩니다. 도마뱀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도 있고요. 자, 주말에는 약속 잡지 마세요. 특히 연애에서 이번 주말에는 좀 조용히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황금 동전의 왕이에요. 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 제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올 거예요. 그래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이제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는 평범하게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예. 그런 한 주, 도마뱀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게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가면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눈치 빠르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예, 기울어져 가는 집이 아니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 연인 관계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좀 이렇게 살살살 상대방을 좀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해서 예, 속마음을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대인 관계에서는요,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세요. 이거 상대방 마음속에 우리가 뭐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죠? 그냥 성실하게 자기 할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속 편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 황금 동전의 왕이에요.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학업 뭐 공부하신다면은 예, 능률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스타 기에타로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는 연락이 온다든지 혹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든지 요런 게 이번 주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실하게 그냥 여러분 하시던 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주 꼬였다 싶으시면 예. 대인관계에서 예. 겉모습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풀릴 거고요. 돈이 들어온다 그런 거 아니지만 예 서류 관계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되실 거고 그다음에 예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쉽게 쉽게 풀릴 거고 그리고 기회가 들어올 겁니다.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귀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거고 도마뱀이나 여기 이렇게 창끝이 예,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지간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 여기서도 예, 복잡해요. 예, 여러분들 뭐 밀당하실 거고 어장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예. 이번 한 주는 그냥 성실히 노력하는 그런 한주 되시면 돼요. 자, 네. 인생의 담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경험을 즐겨라. 그죠? 경험을 즐기시는 겁니다. 기회나 제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어올 건데요. 자, 그리고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쵸. 경험을 즐겨라, 서둘러라. 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예,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대인관계나 연애에서,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 들어가야 되고, 눈치껏 알아내셔야 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여러분 일 하시면서 지나가셔야지, 그거 어떻게 다 골치 아파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그냥 성실하게 지나가시는 한주 되시면 되세요. 자, 비즈니스에서 특히 좋습니다. 계약 관계 일이 잘 풀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올 것이고, 예, 특히 수요일이 좋네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쉽게 쉽게 잘 풀릴 거니까요. 조금 미뤄놨던 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첫 번째 주, 뭐, 괜찮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두 번째 선택지고요. 탈을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인기쟁이시고요. 여러분을 찾는 데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번 한주 지내고 싶으세요. 그냥 귀찮아요, 여러분은. 모든 게다 귀찮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불러주는 것도 귀찮고요. 입에 달고 새는 얘기, 사는 얘기가 아 힘들어, 아 귀찮아, 아 그냥 쉴래. 그걸 여러분이 입에 달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이번 주는요, 가히 1월 한달 들어서 최고의 한 주입니다. 할수 있는 거 이번 주에 그냥 다 하세요. 여기 목적 달성의 타로 있고 태양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의 타로 있습니다. 대인관계 여신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받듭니다. 좋죠? 그리고 목적 달성이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시던 게 이번 주에 이뤄질 거예요. 뭐 시험 발표라든지 합격은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 있냐면요. 태양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좋은 요 역시도 가만히 있어도 태양이 나를 비춥니다. 나를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타로까지 들어 있어요. 이거는 귀인.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얘기만 안 해도, 아무 얘기 안 해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줍니다. 땡겨주고 뭐 난리는 난리.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댕댕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있고요. 자, 이번 주에는 대시가 들어옵니다. 연애 쪽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 근데 그렇지만 제외의 연락은 아니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올 거고, 적어도 무언가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 정도를 알려올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 명상의 타로 그리고 살짝 자만심의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그냥 난 언제든지 잘 나갈 거고, 난 내가 원한다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뿐이죠. 요럴 때 자꾸 뭐 누가 나오라 그러면 짜증날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여러분들은 좀 싫어요. 마땅치 않아요. 왜냐면 좀 천천히 가고 싶고, 좀내 페이스대로 가고 싶은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바빠지겠죠? 그것도 또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자, 말탄 기사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신, 대인관계에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깜찍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깜찍한 사람한테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라고 전해오는 그런 소식들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요럴 때 들어오는 사람들 여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주 단단히 지지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내 주변에 두고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살짝 여시고요. 너무 벽치지 마시고요. 귀찮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1월입니다. 2021년 1월 첫 번째 주예요. 자, 요거 미룰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뭐든지 다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주를 그리고 1년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자, 이 정도 타로가 나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아, 나는 좀, 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도 들어옵니다. 태양이니까. 여러분, 돈 들어오고, 근데 저는요, 합격,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뭐 이직을 꿈꾸신다면은 되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신과 댕댕이,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 명상의 타로. 멈춰있지 마세요. 절대 멈춰있지 마시고요. 자, 황제도 나왔고, 요거 아까 제가 자만심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여러분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만에 좀 빠져 계시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일이 들어올 때, 일이 잘될 때,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입니다. 고집. 예, 고집 부리면서 누가 자꾸 하라고 그러고 등 떠미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셔야지. 아, 싫다고 싫다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너무 일이 잘 돼서 자신감 뿜뿜하셔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다툼 만들지 마시고요. 두루두루 같이 하신다고 상대방을 좀 챙겨주세요. 이럴 때는 너무 자신감 넘쳐서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잘될 때는 나를 돌아보시고 조금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키워드는 제가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니에요. 태양과 완성, 여신이 있었으면요, 무조건 달리세요. 일단은 뭐 겸손은, 자, 다음 주에 챙겨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건 무조건 행동하시고 귀찮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깜찍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겁니다. 연애가 뉴페 들어오겠네요. 자, 내 사랑에 대해 가볼게요. 자,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예,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그냥 초고속 스피드로 이번 한두는 연애에서 무척 좋습니다. 예.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뭐 연락하실 때 있으신가요? 뭐 연락하세요. 여러분의 연락을 꼬리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까요? 참고 기다려라. 그죠? 너무 자만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승질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막두 배, 세 배, 막열 배, 막 몇 발자국 앞을 내다보고 계세요. 근데 상대방이 보조를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짜증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운빨이 좋고 모든 기운, 태양과 완성의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배려해주면서 좀 보듬어주면서 같이 가셔야 돼요. 나의 패밀리, 크루를 만드는 거지. 쳐내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제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급해서 막 쏟아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아시죠? 제너럴 리딩은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거. 아, 뭔가 딱 들어온다. 그럼 그거 하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신,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태양입니다. 뭐, 완벽합니다. 시험, 그리고 뭐 이직이나 창업, 승진, 뭐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1월, 제가 봤을 때는, 요첫 번째 주에 모든 걸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운까지 받쳐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번 한주 파이팅 하시고, 행동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여기 계약이라는 타로가 나왔고요. 해바라기 나와줬습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자, 계약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비즈니스 굉장히 좋습니다. 황금 동전, 시기 적절하게, 그리고 황금의 여인,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돈이 좀 들어오실 거예요. 생각하고 계셨던 그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잘 풀립니다. 비즈니스 잘 풀리고 해바라기는 이 웨딩에 걸리는 거예요. 웨딩, 해바라기.
그리고 황금 동전을 여왕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약속 잡으시고요. 자, 어디 연락할 때 있으면 연락 빨리빨리 해갖고, 시간, 만남을 계획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웨딩이에요. 이럴 때는요, 기다리지 마시고, 뭐, 제외 원하신다면 한 번쯤 연락 꼭 해보세요. 놓치지 마십시오. 자, 미러입니다, 미러. 여러분, 걱정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 마음이 곧내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연애에서도 이렇고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가면을 손에 든 여인입니다. 가면을 벗었을까요? 가면을 쓸까요? 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여기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고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자, 해바라기도 있고 황금이고 기운이 좋기 때문에 솔직하게 가면을 벗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한테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이번 주가 찬스입니다. 자, 특히 연애 쪽에서 그렇겠죠? 막혔던 연락, 그리고 아, 연락 한번 해볼까?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그런 연락이 있으시다면 먼저 한번 괜찮습니다. 상대방 마음도 나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자, 지팡이에 타로가 있으니까요. 아, 화요일쯤? 수요일 오전? 그 정도에 살짝 한번 운 띄우세요. 그리고, 금토일 주말에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돈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동전이기 때문에, 뭐, 월화수 안에 돈은 들어올 거고요. 뭐 기다리시던 그런 뭐 금액이 있으시다면 곧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시작이 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특히 월요일, 화요일 비즈니스 뭐 회사 직장 다니신다면 뭐 회의도 많으실 거고 일도 많아질 거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주어집니다. 괜찮아요. 요렇게 태양이고 요 지팡이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는 재생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얼쿠야 큰일 났다. 그럼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질 일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연애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이에요. 일이 잘 풀어진다는 의미에서 뭐 이동수 괜찮고요. 새로운 일에 뛰어드셔도 이번 주 괜찮습니다. 90점 이상 평균 뭐 연애, 대인관계, 비즈니스, 뭐 귀인, 이동수 뭐 평균적으로 90점 이상 다 드릴게요. 자, 그 90점을 100점으로 만드는 그런 조언의 말씀은 솔직함입니다.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걱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뭐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살살살살 운을 띄우셔서 말하시는 그런 좋은 한 주니까요. 요거는 비즈니스보다는 살짝 대인관계에서 누군가와의 꼬였던 인연을 풀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 지금도 괜찮아요. 망설이시고 계셨나요? 내가, 이분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아, 근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 꺼내가지고 연락처 다 보시면서요. 미처, 자, 연락을 좀 빼먹었고, 밀어놨고 까먹었던 그런 분들한테 꼭 새해 인사 지금이라도 돌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하시고요.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선배님, 전화 한 통화하시면 두고두고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1월 한달뭐
거의 뭐 1년을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자, 웨딩이니까 그래도 짝남이나 썸남 먼저 연락 한번 살짝 하시고요. 자, 재회를 원하고 계셨다면 이번 주입니다. 뭐 SNS 뭐 사진이나 메시지 이런 거라도 한번 바꿔 보시고요. 한번 흔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다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속력으로 전진. 그죠? 전속력으로 전진입니다. 그냥 막 들이대고 밀어붙이세요. 자, 솔직함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아니오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아니오예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속이지 마시고. 예. 이번 한 주만큼은 어려운 거 어렵다. 솔직하게 예. 자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의외로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주. 자, 전속력으로 전진. 대인관계에서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까먹었던, 빼먹었던 새해 인사. 이번 주 늦지 않았습니다. 자, 두고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실 그런 분들이시니까요. 꼭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주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고춧가루예요. 자, 불을 뿜는 용과 악마입니다. 그리고 태양이에요. 태양은 여러분들이시고요. 자, 그 얘기 아시죠? 주변에 고춧가루가 없다면 바로 당신이 고춧가루일 것이다. 자, 요게 딱그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화를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예, 퍼부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멘탈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얼굴을 찡그린 사내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즈니스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어디 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코뿔 쏘고 여기 이렇게 정체를 상징하는 타로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급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예, 이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예상치 못한 예, 화를 낸다거나, 특히 누군가 만났을 때 연인 앞에서 뭐 연인도 연인이고요.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썸녀라고 할까요? 얼굴 찡그리고, 자, 그리고 대인관계 하실 때도 예. 힘든 표정 팍팍 내고,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여러분들 사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 태양입니다. 여러분은, 예,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특히 비즈니스에서 일이 많아지고, 일이 좀 꼬이고, 상대방이 좀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앞에서 약간, 예, 도를 넘어서 컴플레인 뭐 그런 거 불평불만 예 그래도 그냥 여러분 선에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비즈니스고요. 뭐 이직이나 합격 뭐 이런 시험 같은 거 보셨다면 태양이니까 다른 거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악마나 고춧가루 다 날라갑니다. 좋은 소식, 합격의 기운 있으실 거고요. 자, 정체를 상징하는 타로 나와줬고 요런
불을 뿜는 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동수 크게 이번 주에 무언가 변화를 하지 마시고요. 자, 계약의 타로가 로맨스 엔젤에서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짝남이나 썸남 뭐 요런 것도 예, 여러분 주변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회도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는 여러분 너무 예, 승질만 내지 마세요. 너무 짜증 내지 마시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건드려도 반응하지 마시고 관대하게 나는 관대하다 허허 웃어 버리십시오. 자, 길게 보십시오. 길게. 여러분들은 요거는요. 예. 조상님의 보호를 받다. 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잘될 거라고 응원해 줄 거고 이 일은 또 이번 한 주에 결과가 맺어지지 않다 뿐이지 잘될 거예요. 악마나 이런 용 있을 때는 어지간하시면 좀 자제하십시오. 자중하시고. 자, 그게 다 여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투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력도 좋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두루두루 일도 잘하시고, 일도 또잘 풀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적도 많아지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서 월요일부터 조금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자, 요거는 정체, 변화가 없다는 거고, 요거는 꾸준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끔 주간 운세 할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자, 태양이니까 딱 하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일 벌리시면 안 돼요. 일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조금 일이 꼬인다는 기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놔두세요. 이번 한 주에 다 풀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놔둬버리세요. 차라리 요거는 좀 미루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시작, 그리고 일이 잘 풀릴 기미는 이번 주에 보이실 거예요. 촉이라고 하죠.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잘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결과는 꼭 이번 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 자, 병 속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 계약과 태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발표를 앞두고 계시다면 합격이, 그리고 기다리시던 뭐 비즈니스적으로 소식이 있으시다면 그런 연락이 올 거예요. 너무 예, 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유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다. 무언가 연락은 올 거예요. 하나, 딱그 하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번 한주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게 뭘까 싶은 예, 일이 좀 꼬이고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자,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자, 계약이에요, 계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연애에서도, 자, 일단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뭐 떠나가 버린다 그런 거 아니니까요.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예,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습이 뭔지를, 예, 알아내는 그런 시기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폭을 좀 줄이시고요. 자, 확실하다. 비즈니스, 시험, 태양이 있었습니다. 좋은 연락
소식 들려오실 거니까요. 그거 딱 하나만 보고 가세요. 다른 거는 다 줄이세요. 괜히 일을 만들지 마시고요. 용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유 가지시고 괜히 부딪히지 마시고요. 자, 편하게 편하게 한주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